도심 관광객 유치 사업에 4천만 원 올리신 게뭐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 한그 1인 가족에 만 원씩 지역 화폐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근데 있는데 이런 다걸 하면서 그 관광객을 더 유입하려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관광객에 어떤 그 무엇을 주어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 낭비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1인당 만 원씩인데 이제 그 요거는 100% 버스로 오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실 제천에 오는 서울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로 자가용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1인당 만원 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공인돼 있는 거의 그 인정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 원도 화폐로 주면은 제천에서 쓰고 가니까. 근데 다른 지역 가서 저희는 받은 게 없는데 기억이 저희도 뭐 강릉이고 뭐 여러 지역을 가서 그뭐 가족 단위로 많이 가봤지만 저는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천만 왜 이렇게 뭐 이런 그 오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지 지금 제천이 겨울 축제나 여러 가지 지금 그 케이블카 이걸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침체돼 있지만 상당히 그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인프라나 이쪽을 좀 구축해야지. 왜 자꾸 이런 아래 쪽의 부분에서 좀 확산 가능성이 좀 적은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좀 투입하시는지 그거는 잘 그게 사실 이해가 잘안 되고요. 저도 아깝습니다. 이 돈이 아까운데, 만 원씩 주는 게 아까운데, 그래도 우리가 제천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맥없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이상, 몇배 이상 돈을 제천에 쓸수 있게 조건을 많이 옵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에 나 3인 왔다고 전화 온다고 계좌로 돈을 넣어주, 아니, 화폐를 만나서 주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기준은 전통시장에 와서 5만 원 이상을 4명이 왔다. 그럼 4만 원 받으면 그 5만 원은 기본적으로 쓰는 걸 증명을 해야지 와서 그냥 화폐만 날름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은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협의 예산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1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영수증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뭔가를 제천에서 납득할 만한 서류를 냈을 때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걸 강도를 그러면 고민 그 지금 어떤 그 지급할 수 있는 아웃라인 기준을 완전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시네요? 지금 거의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